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날이죠. 오전 10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시가 되는 시간인데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종교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이다입니다. 노슈가.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사이다란 말이죠. 사이다를 이 얼음컵에다가 사이다를 부어가지고 차게 해서 지금 마시는 겁니다. 원래 사이다가 탄산음료잖아요. 탄산음료가 얼음과 불화세가 돼가지고 더욱 이걸 마시면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 동두천에 있는 니지모리 스튜디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만요.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면 니지모리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관 칼 세이건의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불가지론자였는데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보수적인 토라 회당에도 다녔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종교 교육을 지루했으며 모든 신앙의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신에 대한 그의 태도는 신이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면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으니 나는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는 신을 믿을 수 없다. 평소에 그 어렸을 때칼 세이건은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즉 말해서 무종교다. 무종교라는 이런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머니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지만 이칼 세이건은 어렸을 때서부터 신이 있다면은 신이 있다면은 과학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라.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은 그는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신론자하고 일맥상통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그의 태도는 무신론자가 되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데서 할수 있다. 잠깐만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세이건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할수 있다. 빅뱅 이론이 맞다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주에 아무런 물질도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났다면 어떻게 그랬을까? 이에 대해 많은 문화권에서 전통적인 대답은 신 혹은 신들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면 다음 질문을 물어야 한다. 그럼 그 우주를 창조한 신은 어디서 왔는가? 응? 이참 재미난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응? 그럼 그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그 의문점을 칼 제이고니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그냥 우주의 기원이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겠는가? 혹은 신이 항상 존재해왔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그냥 우주가 항상 존재해왔다고 결론 짓는 게 낫지 않겠는가? 창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항상 있었다고 말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한때 이 질문들은 오직 종교와 신화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우주로는 우리가 이 태고의 수수께끼들과 마주하게 된다, 해준다. 이제 이 얘기가 코스모스의 책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은 이 칼 세이건이가 집필한 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얘기들을 이런 코스모스라는 책에 이제 적어 놨던 것이죠. 뭐 요즘에 그 우주가 빅뱅 이론이 또 생기잖아요. 빅뱅이라는 건 뭡니까?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그 빅뱅이 맞다면 그 빅뱅 이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칼 세이건이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구구한 질문들을 그 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말이죠. 오늘이 추석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추석인데도 3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이. 그래서 나가보면 이 방 안에서는 지금 그 에어컨이 돌아가고 하니까 별로 더운 줄 모르는데 나가보면 아직도 싹 내 날씨가 더워요. 그래가지고 이 얼음에다 띄우는 이 사이다. 이런 걸 처음 먹으면은 속이 뻥 뚫리고 아주 시원한 감을 갖게 됩니다. 아, 오늘날 떠도는 루머 중에는 세이건이 종교에 귀의했다거나 혹은 확고한 무신론자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세이건은 어디까지나 불가지론자였고 스스로도 그리 여겼다. 그는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이지는 않았고 철학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존중해 주었으며 자신의 저서에서도 종교적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물론 종교의 핵심 교리와 중심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불신하긴 했다. 칼 세이건은 말이죠. 평소에는 신을 부정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를 뭐 나쁘게 본다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러지를 전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종교는 우리 인간 생활에 문화적인 면이나 이 철학적인 면 이런 면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종교는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 자체는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세이건이, 칼 세이건이 입장이 그 여러분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종교는 존중되어 줘야 된다 그거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은 뭐 존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뭐 불교, 기독교니 카톨릭 이런 거는 기성 종교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문화적인 뭐 이런 철학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로서 존중해 주되 신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게 늘어진 수염을 가지고 천상에 앉아서 모든 참새들이 추락을 세우고 있는 커다란 백인의 모습을 한 신이란 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하지만 신이란 게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의미한다면 확실히 신은 존재한다. 물론 이런 신이 심정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중력의 법칙에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신을 신봉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존중해 줄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과학의 어떤 물리 법칙까지도 신이 뭐 이렇게 타치한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는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자였고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신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즉, 확신에 찬 무신론자도 아니었으며 모든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불가지론자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세이건은 암에 걸린 이후 가족들이 신을 믿으라고 하자 거부했으며 임종이 다가왔을 때조차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칼 세이건은 말이죠. 칼 세이건은 상당히 과학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당시 기사를 봅시다. 당시 기사를 클릭하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칼 세이건이 직접 집필한 소설 콘택트를 보면 무신론자가 되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발언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수 있다. 콘택트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실존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중의 창조주는 원주열갑 안에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탄생할 지적 생명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이스터 에그와 같은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라는 건 마치 부활절 행사처럼 프로그래머들이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숨기듯이 프로그램 내에서 장난을 친다는 뜻의 게임 용어를 말한다. 주로 특정한 조건에 맞춰 흥미로운 기능이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원주율이, 잠깐만요. 인간이 원주율을 소수점 아래 20승 자리 넘게 계산하자 0과 1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나타났고, 이를 화면에 배열하자 0으로 된 배경에 1로 된 작은 원이 나타났다. 원주율과 같은 수학상수는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정해두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발달한 외계 문명이라도 조작할 수 없을 없는 것이므로
원주율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지성을 가진 신적 존재가 우주를 계획적으로 창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현재에는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말이죠. 좀 잠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현재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한번 봅시다. 인도는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과학이 뒤떨어졌느냐? 여러분들, 나는 뭐 인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이게, 내가 입에 담기 참 뭐한 얘기인데, 아주 똥오를 매대기를 치고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인도가. 가보면은, 인도 국민들이 아주 똥을 싸놓고 그 똥에 매대기를 치고 살더라. 똥을 뭉개면서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렇게 인도의 평범한 민중들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열악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민중들을 보면 야 인도 저렇게 미개한 인도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도가 그렇게 미개하지 않아요. 내가 이 수학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 그 뭐 하여튼 그걸 하여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원래 수학에서 말이죠. 수학은 0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1서부터 시작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0이란 존재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0이란 존재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인도에서 발견했다.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인도. 인도에서 0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그 수학사에서 굉장한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수학사에서 수학의 역사에서 0이란 개념을 생각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인도에서 0이란 개념을 생각해내기 전에는 그냥 1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인도에서 0이란 개념을 생각해내가지고 0, 1, 2, 3,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0이란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아주 수학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을, 수학사의 혁명을 가져왔다. 그게 바로 인도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보십시오. 저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인도는 쏴 올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인 우주선을 달에다 쏴 올려서 이 착륙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냥 지금 나누리호를 쏘아 올리긴 했는데 다누리라는 그런 로켓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것이 달에 착륙하는 무인 우주선이 아니고 그냥 달 궤도만 돌다 오는 겁니다. 달 궤도를 돌면서 달에 관한 이제 영상을 찍고 이런 거거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누리가 찍은 영상들이 그 칼라도 아니잖아요. 흑백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인도는 달에다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 달에 착륙까지 시켰던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대한민국보다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도 생각해낸 것이 인도고. 우리는 현재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못 쏘아 올렸는데 인도는 달에다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다 착륙까지 시켰던 나라가 인도다. 그런데 인도는 인도의 민중들은 똥으로 매대기를 치고 살고 있고 전투기를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KF-21에 아직까지도 뭐 완성된 전투기도 아니고 그런데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쏴 올려서 착륙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응? 아니, 달에다 무인 우주선을 쏴 올려가지고 착륙시키는 나라가 전투기를 못 만들어서 KF-21에 눈독을 들인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쏴 올려가지고 착륙시키는 게더 어려운 과학일 텐데, 그렇게 어려운 과학을 실행하는 나라 인도가 전투기를 못 만들어서 KF-21에 눈독을 들인다. 참 모순되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 착륙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인도가 그래요. 인도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또 민중들의 생활을 보면 정말 막말로 똥을 매대기를 치고 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생각을 하냐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이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무 위키만 계속 앵무새처럼 리딩해 나가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하려면 AI한테 맡기지. 왜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곁들여야 그것이 더 맛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가지 곁들이고 싶은 얘기 했는데, 아니 뭘 얘기를 하다 또 이게 딱 막혀 버렸네. 뭘 얘기를 하다가 딱 막혔나? 좀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막혀서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에휴. 주요 저서가 나오는데, 다음에는 주요 저서가 나오는데, 이건 뭐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 내가 중국 얘기를 하려다 그러네. 중국 지금 보면 말이죠. 내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보는데, 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은 몰락한다는 거예요. 어? 도저히 중국은 회복할 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끝났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예전에 이 중국에 대한 영상을 볼때 보면은 아침이면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새까맣게 자전거를 타고 이 출근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뭐큰 부동산 그런 그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폐업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어느 지방에는 이 빚이 뭐 20조인가 어떻게 된다래요. 그 지방 자치 하나가 그렇게 빚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공무원 다른데 봉급도 못 준다는 거예요. 어? 중국이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는 그렇게 중국이 지금 몰락하고 야단난다고 하는데, 한편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 놔요. 어? 중국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싸게 저가에 만들어 놔가지고 세계 수출해가지고 뭐 독일의 어느 자동차가 뭐 문을 닫았는지 어쩐지 그렇다잖아요. 중국의 전기차 때문에. 그래 봅시다.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도 제일 먼저 실행한 데가 중국입니다. 응? 지금 중국 보세요. 달에다가 위성을 쏴 올려가지고 달에서 토양까지 채취해가지고 뭐 저게 토양의 성분이 어땠다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중국이 방금 전에 내가 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와 아주 흡사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보면 최첨단을 달려. 어? 아, 달에다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 무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토양까지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런 걸 보면 첨단을 걷는다고 보는데, 최첨단을 걷는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거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생활은 거지인데 상층부를 보면은 그 나라 과학 상층부를 보면 이건 뭐 최첨단을 걷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가 그런 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 국민들은 뚱매대기를 치고 사는데 인도는 사실 최첨단 과학으로 볼 때는 첨단을 걷는 나라예요, 인도가. 어? 그 중국이 그 꼴이 된다니까. 한 곳에선 망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한 곳에선 아주 첨단을 걷는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나. 어? 뭐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얘기가 나온 거야. 한 측면만 바라보면 중국이 참 첨단을 최첨단을 걷는데 한 측면을 바라면 이건 또 어? 지금 망해가는 나라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이 꼭 인도와 비슷한 나라 꼴이 돼 간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져서 악령이 출몰한 세상 앤드루이언 공저 내 차관의 용이라는 개념이 유명하다. 에덴의 용, 그 다음에 에필로그, 유작,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 앤드루이언 공저. 공저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해서 쓴 책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 코스모스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다른 사람과 이제 협력을 해서 쓴 책이 아니고 칼 세이건이가 단독으로 쓴 책이고 이 책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책이 팔려서 난 뭐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이거를 참 이게 좋습니다 이게. 예.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책이다. 칼 세이건의 말, 세이건 생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 창백한 푸른 점, 탐사선 보이저에 관한 이야기.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보이저 호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보이저 호가 이제 발사될 때의 모습입니다. 보이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라는 것은 미국 나사의 그랜드 투어 계획에 의해 발사된 외우주 탐사선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탐사한 탐사선이다. 선체 중량은 721.9kg, 소비 전력은 470W, 개발 기관은 제트 추진 연구소이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됐다. 그러니까 1977년에 1호와 2호가 동시에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두 가지를 발사했다고죠.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보다 빨리 발사되었다. 그 이유는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보다 먼저 목성 토성에 도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 또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갈 탐사선에 1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보이저 2호가 발사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그 보이저 1호가 발사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연기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켓이 발사될 때 굉장한 열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로켓 엔진에 로켓 엔진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스프링쿨러 식으로다가 이 발사 꽝 하고 발사되는 동시에 아마 스프링쿨러 같이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물을 뿌리나 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열을 받는 엔진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엔진의 겉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77년 9월 5일 보이저 1호 발사 당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뭐 이런 게 된 거죠. 된 거고. 여하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 달 가까이 촬영했다. 보이저 1호가 목성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금성 다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날아가면서 찍은 영상이란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 이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계 내라는 건 가까운 우주거든요. 지구와 가까운 우주 내에는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질 않는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등 생명체가 산다고 볼 수 있는 건 태양계를 벗어난 먼 우주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 우주는 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거죠. 뭐 빛의 속도로 가도 뭐 몇십 년, 가까운 게 몇십 년, 먼데 있다면 몇 천만 년, 몇억 광년까지 뭐 있다 이거죠. 빛으로 날아가도 몇억 년을 날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먼 우주에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산다고는 보는데 만날 수는 전혀 없다 거죠. 그래서 뭐 천왕성도 이렇게 보이저호가 지나치면서 살폈습니다. 보세요. 보이저호가 이제 목성을 통과했고 발사된 지 2년 후에 목성을 통과했고 뭐 그다음에 토성을 통과했고 천왕성 통과, 해왕성을 통과, 그다음에 2018년 12월 18일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골든 레코드가 이제 보이저호에 실린 것이죠. 이렇게 금으로 뭐 이렇게 도금한 그런 그 CD가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D인지 하여튼 이게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이게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촬영해서 지구가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속 0.12픽셀짜리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이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이제 언제냐면은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거다. 그러니까 발사된 지 한 20여 년을 날아가, 아니, 그렇죠. 발사된 지 한 20여 년 동안을 날아가서 그 먼 거리에서 찍은 겁니다. 지구를 향해서. 지구가 이렇게 아주 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책, 칼 세이건의 말, 세이건 생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 창백한 푸른 점, 탐사선 보이저에 대한 이야기, 지구의 속삭임, 보이저에 실린 골든 레코에 대한 이야기, 앤드루이언 등 공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기타, 세이건은 생전 마리화나에 옹호적이었고 실제로 마리화나를 한 뒤라는 책에 익명으로
에세이도 기재한 바 있다. 그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앤 드리엔 여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 단체인 전미 마리화나 법 개정 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마리화나.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약이 저 마리화나가. 근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마초네요. 대마초. 이 대마초가 합법적인 나라가 있어요.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마초로 담배를 피워도 붙잡아가지 않는 겁니다.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대마초 같은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그 운동을 그 벌였다는 거예요. 이 칼 세이건 부인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 마약이라고 아주 금하는 것이죠. 윌리엄 파운드 스톤이 칼 세이건 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아서 씨 클라크와 함께 박람회에 갔다가 공짜 영화를 보여주길래 들어가 봤더니 지적 설계 홍보 영화였다 카더라. 이 세이건의 제자이며 후계자가 바로 과학자이면서 방송인을 겸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다. 세이건의 뒤를 이어 코스모스 리메이크판의 해설을 맡기도 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 전번 시간에 내가 이 짧게 소개를 했던 사람이죠. 의외로 유인 우주 탐사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특히 우주 왕복선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많이 반대했다고 한다. 우주에 인간을 한번 보낼 돈이면 로봇 탐사기를 10개 내보낼 수 있으며 우주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데 로봇은 못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이건은 탁월한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나사의 간부로서 우주 개발 예산이 모두 납세자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일례로 보이저 우주선에는 원래 카메라를 달 계획이 없었는데 칼 세이건이 세금으로 만든 우주선인데 납세자한테 사진 한 장 안 보여줄 셈인가라며 강력히 주장해 결국 카메라가 정착되었고 보이저가 보내온 사진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 이 칼 세이건은 우주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주선에 실려서 보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활동이. 공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달도 그렇잖아요. 햇빛이 없을 밤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뭐 170미터까지 내려갔다가 해가 비추는 낮이 되면은 뭐 한 섭씨 한 뭐 100도까지 100도나 2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물론 우주복에다가 뭐 산소통을 걸머지고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 행동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이 극히 제한적인데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들여서 유인 우주선을 올려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해서 이 칼 세이건은 굉장히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거든. 국민의 피와 땀인 그런 피와 땀이 서린 그런 세금을 그렇게 극히 제한적인 일에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칼 세이건에는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는 걸 굉장히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사람을 보내지 말고 로봇을 보내라.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아폴로 그 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다리다 쏘아 올릴 때도 그 우주선을 타고서는 달로 날아가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돈을 줬겠어요? 에? 그만은 보상을 해줘야죠. 잘못 날아가다가 우주선에서 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저 뭐야 아폴로가 처음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 달에다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킬 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이 전무할 때라는 거죠. 경험. 경험이 전무하니를 하니까 하나의 모험이다, 그죠? 어? 굉장한 모험이 뒤따르는 일인 겁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지금 이 달에 가는데, 어? 그러니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달에 가는 우주선 우주인한테는 평생 그 사망한다고 해도 불상사가 생겨서 사망한다고 해도 그 유족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하겠다. 그리고 보상금 몇 억을 주겠다. 어? 아주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뭐 몇십억을 주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만약 사고를 당했을 적에는 유가족한테, 남아있는 유가족한테 충분한 연금을 일생 동안 지급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보이저 호를 띄울 때도, 보이저 호를 발사할 때도 나사에 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칼 세이건이가 그 보이저 호에다 카메라를 장착하자.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하면,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니까 뭐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진이죠. 이 동영상은 파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70년대, 1970년대 기술로서는 그렇게 파일이 큰 파일을 지구까지, 그먼 거리, 지구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 과학이 안 되고, 그냥 사진이죠. 사진 한장 보내는 건 파일이 크질 않거든. 하여튼, 보이저 호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하게 하자. 이런 의견을 칼 세이건이가 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칼 세이건이가 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이저 호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걸로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